힘이 약하잖아요. 이게 잡는 힘이라든가 어떤. 우와! 우와! 너무 쉬워. 너 자꾸 이거 돌리냐고. 난 안 돌렸는데. 기계잖아. 이게 사람이면 거짓말 할 수가 있어. 기계잖아. 시작. 와, 더워, 더워. 자, 오늘 오프닝 여기서 하겠습니다. 오프닝 여기서. 너무 더워요. 오늘은 뭐죠? 저기. 이거 뭐야? 이거 그거네. 저기. 저거죠. 클라우드. 아, 클라이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따따따따따따따따따 김따따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캐명. 김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자,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클라이머 민현빈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스 클라이밍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슬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엄청 젊어 보이는데? 그죠? 동생 같죠? 예. 제 와이프예요. 아, 와이프라고요? 네. 제가 짐작하건데 연스트롤 파크에서 지금 돌아다녀도 손색이 없을 나이인데요? 아, 그럼 결혼하신 두 분이 지금 여기 운영하고 계세요? 맞아요. 오, 여기 장소에서 취미생활 하다 만나신 거구나. 네,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선수생활 하고 이제 훈련할 때 그때 만난 거예요. 그 이제 뭐 국제적인 그 클라이밍 대회 같은 데 나가서? 네, 이제 올림픽 이번에 들어갔어요. 이번에 도쿄올림픽에 처음 이제 들어왔어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어요, 클라이밍이? 네. 야, 그럼 이게 스케일이 굉장히 큰 스케일이네. 이거 뭐야 이거? 야, 오! 야! 우와, 먼지가 좀 많은데. IFSC가 이게 지금 국제 클라이밍 협회. 야, 그럼 몇 개 하나 두세요? 아, 이거보다 많죠. 더 많아요? 네, 근데 여기 안 들어오니까 그냥 여기에는 보여주기 용으로 몇 개만 딱 정리를 해가지고. 아, 자기 영업 자체를 약간 보여주기신가? 아, 그렇죠. 자기 영업 자체를 약간 보여주기신가?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이 그건 아니죠. 자, 이제 우리 또 여기 어떤 곳인지 또 누군지 또 우리가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부캐 김따따따따따로 변신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야, 새롭게 나왔습니다. 김따따따따따 김따따따따따따따따. 앞으로 저를 불러줄 때 김 요걸로 불러주잖아요.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김따따라고 할까요? 김따따. 김따따. 좋습니다. 네. 오케이. 김따. 김따따로 불러주시죠. 네. 따따? 졌다? 나 따따! 자, 클라이밍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자, 클라이밍은, 클라이밍은 어떤 건가요? 이제 옛날에 프랑스에서 유래가 됐어요. 아. 프랑스에서 자연 바위에서 유래가 됐고 그 자연 바위에서 훈련을 하시던 분이 이제 겨울이나 추울 때 밖에서 못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실내에서 인공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게 이제 지금의 스포츠 클라이밍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아, 원래 자연 바위에서? 맞아요, 맞아요. 네. 바위, 그 맨 바위를 그냥 올라가는 거라고? 바위에서도 코스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저희가 올라가는 걸 정해놓듯이 바위에도 코스가 있는데 그런 등반을 하게 돼 있어요. 아, 바위에도? 네. 잡는 거라든지 밟는 거는 그대로? 있어요. 그거는 자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에. 그럼 우리 저기 남편분은 이 여기에 진짜 이렇게 빠져든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시작한 이유가 너무 싸돌아다닌다고. 엄마가? 네, 너무 이제 밖에서 친구들이랑 싸돌아다닌다고. 아, 그럼 그때 많이 싸돌아다닌다고 어머님이. 네. 요걸 배우니까 조금 더 그렇죠, 그렇죠. 몰입할 수 있고. 맞아요, 맞아요. 어떤 하나의 또 그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아, 그래서 이걸 배웠구나. 저는 아버지가 산악부 출신이셔가지고 이렇게 등반을 계속 해왔던 어? 집안이. 아버님 혹시 엄씨세요? 아니에요. 어, 순간 나 엄씨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아버님은 이거 엄청 잘하시겠네요, 그러면? 아, 아빠 세대 때는 이제 이런 클라이밍 인공은 아니고 네. 아버님이 아, 이제 그 인수봉 네, 그런 도봉산 와. 거기서 한번 날리셨다고 별명으로 도배라는 이름으로 도배라는 이름으로 도배! 어, 별명이 도배예요? 네. 보통 이제 산이나 이런 거 잘 타는 사람들 뭐 네. 날다람쥐 네. 뭐 도배 막 이런 네. 아, 벽에 착을 한도배. 야, 북한산 인사봉에서 한도배 씨 아시면 거의 다 아시는 거네요. 그럼요, 인수봉에서 네. 아주. 네. 그럼 우리 저기 남편분은 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어떤 뭐 신체 근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네. 다 똑같이 접하실 수 있는 운동이시고 이게 오히려 힘이 많게 되면은 힘으로 등반을 하려고 좀 하시는데 오히려 좀 백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면 기본 자세부터 천천히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보통 여성 회원들이 많아요? 남성 회원들이 많아요? 요즘은 여자분들도 많나? 아, 거의 네, 남자분들도 네. 왜냐면 여성분들이 사실 이 힘이 약하잖아요. 이게 잡는 힘이라든가 어떤 쓰는 근육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멀리 할 수 있는데 여성 그 회원들이 많구나. 네, 이게 힘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라든지 이런 발 쓰는 거 그런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굉장히 잘하죠. 다이어트에 효과는 있어요, 이게? 그럼요. 아, 있어요? 네. 아무래도 매달리는 게 좀 가벼우면 좋다 보니까 잘 하기 위해서 살을 빼요. 아. 그죠? 이게 한 시간에 얼마나 돼요, 소모량? 아 근데 그 거기에 나온 그 칼로리 소모량은 네. 여기에 그냥 계속 매달려 있을 때 시간이라 어 그래? 어? 네 사실상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진짜 팔이 엄청나다. 살을 좀 빼야겠다 이거 할 사람은. 네 이제 적정 체중은 한 T 마이너스 110? 110. 아 그래요? 정도? 몇 킬로 나가요 지금? 저는 54킬로 나가요. 우와 아니, 키가 작으니까 키가 작잖아요. 와 54킬로 나가요? 네 용명씨는 몇 킬로 나가세요? 저는 89 정도 나갔어요. 90kg요? 예? 90kg요? 취미로서의 장점은 뭐 있어요? 어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여러 개를 해봤는데 다른 운동은 조금 반복적인 게 많잖아요. 하나를 배워서 똑같은 걸 한다든지 근데 클라이밍은 이게 홀드라고 하는데 되게 많이 붙어있죠. 이거를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요거 위치를 바꾸면 또 다른 동작이 나오고 계속 다양하게 맨날 다른 코스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 이제 내가 배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제가 아, 이거 기본으로 쪼개지. 어떡해. 오! 오! 아, 쪼개봐. 나 손으로만 쪼개봐. 왜냐면 여성분들이 사실 이 힘이 약하잖아요. 이게 잡는 힘이라든가 어떤 쓰는 근육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잠깐만 손. 와! 쪼개봐. 나 손으로만 쪼개봐. 잠깐만 손. 와! 와! 너무 쉬워. 잠깐만 이거 팔로 잘라놓은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쉬워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준비할 의미가 없는데 사실 악력은 이런 악력보다도 잡는 힘. 잡는 힘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또 기계 갖고 왔어요. 이게 악력 테스트라고. 이거 스타트 누르고. 네, 제가 그냥 해도 되죠. 이것도 내가 먼저 당기면 좀 여기 기계가 고장날 수 있어요. 우리 슬라쌤 먼저 당겨서. 악력이 좀 약한데. 악력 힘이 있잖아요. 오, 약하다. 38.5. 높은 거야? 38.5면? 나 우리 선생님 한번 해보시죠. 뭐 이게 38.5. 이게 손 크기에 따라서 좀 이걸 조절해야 된대요. 어, 에이, 이거 여기서 뭐 하려고 그래요? 어이. 자, 시작. 시작. 오, 야, 오. 끈으로 한다. 어, 어 뭐야? 27.5. 아, 에 우리 슬라쌤보다 훨씬 낫네. 고장났어, 고장났어. 아, 낫잖아요. 어, 기계 고장났어. 아, 기계 고장났어요. 뭐 고장나요? 이거 혼자 막 조절 다 하든 막 이상한데? 어, 진짜 이상한데? 자기 혼자 이기려고 조절 다 하든 막 그냥 27.5 나왔네. 여기 38.5 나왔는데. 내가 본격적으로 보여줄게. 지금 고장났어요. 야, 미나 이거를 너무 작게 했나 보다. 저 당기면 되죠? 네. 아, 잘 봐봐요. 아, 될 것 같아.
47.9 나오잖아요. 딱 나오잖아. 거짓 기계는 거짓말 안 하는 거야. 기계잖아. 이게 사람이면 거짓말 할 수가 있어. 기계잖아. 이거 기계잖아. 사람은 거짓말 할 수 있는데 기계는 거짓말 안 해. 한 번만 더.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비겁한 변명입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한다고? 알았어요. 조정 한번 해주세요. 한 번만 더 한다는데. 그거 자꾸 이거 돌리냐고. 난 안 돌렸는데. 원래 주는 대로 좀 해봐요. 제 손에 맞게. 제 손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갑니다. 네. 진짜 갈게요. 네. 아까부터 갔어요, 우리. 갔어요, 우리. 나 그냥 너무 길게 하지 말고. 48.4잖아. 48.4잖아요. 이걸 치워. 그래서 뭐 비등비등 하다는 걸로 알고 또 뭐 테스트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달리는 거 한번 해볼까요? 아, 그거요? 그걸 네. 무슨 테스트라고 그래요, 그럼?